절기상 동지인 오늘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 제주에 내리고 있는 비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어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남해안, 강원영동으로 30에서 80mm, 많은 곳 제주 산간과 경남 남해안은 120mm 이상 오겠고요, 충청과 전북, 경북은 20에서 60mm,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곳에 따라 연무나 방무가 끼어 있는 상태고요, 제주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지만 밤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서해안과 남해안,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12도, 강릉 12도, 전주 15도, 부산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8도, 전주 9도, 부산 12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도 서울 8도, 전주 9도, 부산 15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적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부터는 다시 날이 추워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남해와 제주를 시작으로 당분간 전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바다 물결은 3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눈비 소식 예보되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